마지막으로 그 삭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갈때 여기다가 달아줘야 돼요. 여기다가, 네. 그러니까 여기로 돌아오려면 힌트를 남겨줘야 되거든요. 삭제를 한 다음에 또 히스토리 빼고 나오면 이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redirect URI는 RQ의 current URI였나? 네.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요거 클릭해서 검사해보면은 주소가 이렇게 살벌하게 남아있잖아요. 네, 요거는 주소 안에 주소잖아요. 그럴 때는 인코디드. 네. 여기서 우클릭해서 이거 하셔도 돼요. 요거를 잠깐 풀고 우클릭해서 링크 주소 복사 이렇게 하셔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시죠. 여기서 루트를 하시고 이거가 두죠? 두 라이트죠? 네. 두 딜리트 쇼도 안 좋죠. 그래서 받는 건, 우리가 받는 거는 딱 정말 아이디. 그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여기서 리플라이 서비스한테 리플라이 아이디 이거 갖고 와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네, return util.messageandback 이렇게 하시고 please. messageandback이죠. 그 다음에 네, 요거 만들어야겠죠? 요거를 다 철리네요. 리플라이 DAO XML 여기서 요건 쉽죠. 아까 접수인 거안 바꿨었어요. 아 리플라이 이거죠? get reply by id. 프린트인데 그냥 쓸게요. 어디죠? 파란 DAO에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RQ를 구해서 본인 인증하면 되겠죠? 만약에 플라이 get 뭐 아이디랑 RQ에 뭐랑 다르면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플라이 서비스에서 딜리트 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result data 있겠죠. 그다음에 return의 util에 message and replace에서 이 보고서에서 나온 메시지를 그대로 고객한테 보여주고 redirect URI 껴주면 끝이죠.
딜리트는 해보겠습니다. 딜리트는 이거 너무 쉽죠. 디클 서비스에서 딜리트가 있나요? 여기요? 아. 이게 왜 있지? 아까 만들었구나. 자, 그러면은 댓글이죠? 네. 이렇게. 근데 이건 업데이트인 거 아시죠? 네. 업데이트. 딜리트. 업데이트. 딜레이트는 now. 딜스테이터스는 1. 아, 이거 안 쓰네? 이렇게 바로 꺼내 쓰네. 네, 상관없죠, 그러면. 자, 해보겠습니다. 아니? MPA, USR, reply. 이럴 때는 코딱 키겠습니다. 자,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 번이 갔구나. 안 나오네요. 아이고. 아. 먼저 해야겠다. 아까 그 조건 찾았네요. 네. 어? 유저 3. 제가 유저 1로. 또 그랬네. 네. 아, 왜 그러지? 유저 3. 유저 3. 제발. 해라. 글 삭제. 아, 뭔가 지금 문제가 있네요. 글 쓰기가 되는지 해볼게요. 어? 삭제. 아이디 들어왔고. 들어왔고 리퀘스트 랩핑. 아, 이게 설마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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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됐다.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자, 댓글 삭제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